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정은의 신변 위험설이 제기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설설들이 오고 갔고 북한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논평조차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와대와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정보당국과 함께 발빠르게 김정은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도대체 북한의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도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김정은 수술, 중태설, 청와대는 특이 동향 없다라고 일단은 부인했지만 발빠르게 물밑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CNN은 김정은의 중태설을 보도했습니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일단은 부인했어요. 백악관에서는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며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의 답변을 백악관은 내놓은 상황. 김일성 생일 행사를 불참하고 열흘간 잠적한 김정은에게 마침 제기된 건강 이상설, 더 나아가 중태설. 북한 매체는 만 하루 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신변에 무언가 이상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런데 이게 중태설, 뭐 후계 구도 이야기까지 갈 만한 상황이냐에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잠시 후 얘기 나눠보고요. 국내 정치 상황 한번 보시면요. 묘하게 흘러가요.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통합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야당인 통합당에서는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줄게. 선별적으로 하위 70%에게 준다는 정부안. 가급적 빨리 정부 방안대로 통과시켜주겠다라고 정부에 찬성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아 그거 안 돼. 심지어 기재부를 향해 공격하는 메시지까지 내면서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혼전입니다. 뭔가 공수가 뒤섞였다라고 중앙일보 헷갈린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마이너스 유가는 처음 봤습니다.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를 찍었다라는 얘기는 돈 줄게, 원유 사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제목도 웃돈 얹어드릴게 제발 원유 사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이 수요 기름 수요가 급감을 했는데 계속 원유를 생산했다라는 치킨게임 때문이다. 저장공간 없고 선물 만기까지 겹쳐서 수요가 붕괴됐다는 겁니다. 사는 사람보다 원유가 남아돌았다. 오일쇼크로 경기 침체 디플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를 살다 살다 이렇게 보네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했죠. 그래서 일단 프로야구도 무관중으로 5월 5일 개막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날에 프로야구를 개막하기로 한 건데 관중 없이 치러집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인 입장을 허용할지 여부를 아마 검토할 것 같습니다. 정규리그 144경기 원칙은 지키지만 올스타전은 없는 걸로 그리고 플레이오프도 2선 승제로 확 줄였습니다. 시즌 중에 확진자가 발생할 때는 경기를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이민을 막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 그래도 이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와 발언을 해왔는데 이 코로나를 계기로 이민 잠정 중단 행정명령까지 내린 겁니다. 영주권 발급을 아예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방역에 실패한 트럼프가 이제 와서 엉뚱한데 책임을 돌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3년 차에 이민자 전체 수치가 25%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